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의 반응, 나의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 사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 제각각이듯이 신앙인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또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 오셨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신방을 가다가 화요일 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의 반응을 말씀하시면서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면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때 사라는 주저함없이 하나님 이삭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반응했을 거랍니다. 크게 웃으신 분들은 또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히스기야는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난 뒤에 14년간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구한 돈이 얼마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요, 4억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런데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금과 은 달란트 양이 얼마냐면요, 은 3천 달란트,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성벽을 다 금으로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여유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4억 달러, 5억 달러 되는 돈은 작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이렇게 반응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수도요, 똑같이 이 아수르에게 어떻게든 아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외교를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히스기야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면 물러가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남진해서 각 성들을 점령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의 상황을 이사야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여기 곤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임신했으나 해살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아,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겠구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대로 대충 어떻게 넘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주고 많이 주어도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요, 그들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욕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을 얼마 전에 아수르가 점령했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언어의 달인입니다. 랍사게를 보내서 정말 아람 말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윽박 지릅니다. 백성과 자신의 왕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다른 나라도 다 보라고, 그들의 신이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복만 하면 좋은 곳에서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회유책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어려운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되는 대로요? 이번만 넘어가면? 이번만 해결하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문제 앞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18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공격해 대답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각종 비방과 보이는 현실 그리고 문제가 극대화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그 일에 대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면 말부터 부정적이게 돼요. 힘들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힘들면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나와요. 힘들면 자꾸 누가 잘못한 그것들만 보여요. 자연스럽게,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그것에 대응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즉 입술을 지키는 데부터 승리해야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터진 입술이라고 함부로 막 말해버리면 자신은 물론이고요, 자신이 처한 곳, 가정, 직장,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리고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완전히 망가뜨려져 버립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역사할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것들을 영적 분위기를 막아, 영적 흐름을 막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할 일이 있다면 입술을 지키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 부정적인 말들, 판단하는 말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첫 번째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외칠지니라. 앞에 말씀하니까 세 가지 말라는 말이 납니다.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입을 다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은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게 될까 원더링하면서 의아해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할 때는 기죽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입을 다무십시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공격에 입술을 닫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할 반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모드로 바꾸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요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9장 2절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에게 보내서 뭐 했다는 겁니까?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주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었을지라. 여기 보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람을 보내서 뭘 하냐면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찾아가서 어떠한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시험 앞에 입을 닫고 삶의 기도를, 삶을 기도의 모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히스기야에게 말할 때도 여러분, 히스기야 이 열왕기하 10장 1절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모드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오 성경이 읽어지네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는 성경 읽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곳곳에서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 통독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홈피에 여러분 정말 성경 통독 다운을 받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월 22일 날도 우리 구약 성독 성경 통독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이블 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모일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TD 가도 이분 선교지 가도요. 얼마 전에 브라질을 갔다 왔는데요. 정말 피곤한데도요. 끝까지 바이블 타임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읽기, 이 기도와 말씀의 모드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자신도 기도하고요. 리더들로 기도하고요.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요. 하나님께도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을 보면 저녁에 주중에 보면 연세 드신 분인데도요 저녁에 모여서 그렇게 밝은 모습을 오셔서 기도하는 곳곳의 그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카운트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카운트를 시작하니까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금요일에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지를 나가고 인카운트를 시작하니까 영혼을 구원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의 모드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든지 강단에 꽉 차버렸다는 거죠. 지난주는 제가 섬기는 그룹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저 밑에서, 그러니까 위엔 자리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의 모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의 모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습니까?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완전히 기도의 모드로 바꿔버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으며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는 피해가고 싶은 그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의 승리가 예수님이 인간에게 잡히는 말도 안 되는 그 현장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까지 우리에서 중보하시는 삶의 승리였으며 그 기도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기도의 모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기도의 모드로 바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9장 15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옵니다. 19장 15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1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15절과 19절에 반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0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계시다 이 말은요, 영어에 보면 exist라는 단어입니다.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존재한다,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오래된 골동품처럼 그분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exist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요 전부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2000년에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보십시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17절과 18절인데 16절 말씀에 먼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과 여건과 현실과 부주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그 다음에 18절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수르 그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 이 무너뜨린 다른 나라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 주께 맡기라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송두리째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 다 끌어내서 송두리째 맡기라. 근데 여기 보면 맡겨라 이 단어를 캐스팅이라고 그랬습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끙끙 앓지 말고 주 앞에 던져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캐스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캐스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송두리째 던져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어리진 것들, 여러분을 알고 주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 침륙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나면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1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내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던져버릴 때에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노라. 오늘 정말 힘들었던 일들, 답답한 일들, 죄송합니다, 좀 화딱지 난 일들,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일들,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이건 불합리해서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그 일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으로 나오셔서 마음껏 기도하며 울부짖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이 단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마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여기까지 마십시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네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좀 한국말은 즈음에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성에 보면 As soon as you began to pray, 네가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에요 An answer was given, 하나님의 대답은 주어졌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함으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영어성에 보니까 since the first day,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요 to gain understanding and to humble,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을 그 첫날부터 어떻게 해요? Your word was heard. 네 말이 내게 들렸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난 너무 억울하거든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선택해서 무엇을 갈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요. 마치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자기는 머리를 써서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과 딸과 와이프와 모든 것을 다 보내서 자기는 이제 뒤에 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홀로 두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그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야복강에서 주님이 일대일로 만나고 싶으셔서.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내 생각도 나왔다가 기도했다가 내 생각도 나왔다가 감사도 했다가 원망도 나왔다가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얍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난 뒤에 일대일로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을 그때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 그때 오늘 시간 주 앞에 울부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understand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험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Since the first day, 네가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그때부터 네 말은 내게 들렸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 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나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확인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수르 사네립의 나를 향한 분노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상황도 알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그의 악함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의 악한 것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도 알고 내 기도도 들었고 악한 자들의 생각과 마음도 알았다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다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결과 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온이 너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너를 비웃었다라는 거야.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거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성을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생명이 풍전등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이스라엘이 너희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은 조금 덜한데요. 영어성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걸 뭐냐면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as spoken, has despised, has mocked, has shaken. 전부 다 완료형으로 설명했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상황과 여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벌써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바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지금의 상황과 여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됐나?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게임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괴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여기서 보면 I will 내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와 아수르의 산입을 모두를 다 끌고 가버리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전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36절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 가더니. 그 다음에요 여러분 37절로 가볼까요? 시작.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 패하고 죽고 돌아가서 그 신에게 절할 때 신하들이 와서 사네립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상상하지 못하는 일, 답답한 일. 첫 서두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요? 아스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내 방식대로요? 내 경험대로요? 내 생각대로요? 오늘 마귀는 그 방법에 대응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주머니인 것 같습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을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보이는 현실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입을 다시 닫읍시다. 그리고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을 기도의 모드로 바꾸십시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그분 앞에 cast away, 다 던져버리십시다. 언제든지 던져버리십시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만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앞에서 기도의 모드로 바꾼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의 모드로 바꾸시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그분 앞에 우리 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저희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나오셔서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하나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문제 앞에 반응했는가? 되는 대로, 경험대로, 돈으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입을 닫으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모드로 바꾸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이신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던져 버리십시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십시다.